이철구가 각급 학교와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50개 교육기관에 학교 교육경비 긴급지원으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8,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경비 긴급지원을 진행한 경우는 인천에서 미추홀구가 처음입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카메라와 함께 손소독제 3,514개를 배부했습니다. 미추홀구는 향후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